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자리입니다. 수현입니다. 저희 오늘은 좀 토크 겸 저희 그 이상형 월드컵 중에 최악의 뭐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거 중에 이제 진짜 극혐주의라고 여러분 식사를 아직 안 하셨다면 조심하시고요. 비위가 약하시다면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네, 오늘도 흔한 게스트 네. 덕계님과 함께. 아, 왜 맨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음식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반응이 좀 최악의 다른 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저희가 제일 최악이라고 고르는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고슐랭에서 1, 2, 3등을 그 누가 먹어요? 네가. 가위바위보에서 마지막에 정하죠? 아니 근데 한 명이 몰아 먹는 건좀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먹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명이 요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야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볼까요? 내가 이 채널을 왜 했을까? 초코 시리즈네. 초콜릿 양파링? 초콜릿이 뭐야? 초콜릿. 아, 초콜릿 양파링? 초콜릿 우리 할아버지가 하는 말인데 초콜릿. 초콜릿.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초코칩 쿠키에 케첩. 체컵은 뭐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체컵 플러스 밥. 케첩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나 솔직히 초콜릿 양파링 단짠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 솔직히 밥하고 초코칩 쿠키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거라 생각해요. 난 당연히 오른쪽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공동된 일치로. 공동된 일치는 뭐야? 공동된 의견으로. 와. 근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하지 않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 이미지 보이지도 않으셨다는데 여기 야 여기서 반응만 해. 미트볼의 초콜릿 아니면 스니커즈 초코바의 피클. 스니커즈 초코바의 피클이 너무 싫어. 아니 둘다 싫은데 전 그치 이건 미트볼을 더 비주얼이 싫어해. 진짜 아 그래? 전나 미트볼을 난 미트볼 싫어해요. 되게 좋아하거든. 아니 미트볼은 좀 먹을 순 있을 맞아 것 맞아. 같아. 저는 무조건 스니커즈 초코바 피클. 너는? 근데 저도 피클이랑 초콜릿은 더안 어울린다. 그렇지. 이건 시큼새콤한데 갑자기 달콤한 거고. 그래도 얘는 또 단짠이니까. 다음은 와, 난 이거 바로 골랐어. 보자마자. 나도. 생선빵. 그리고 다음은 햄버거 젤로. 진짜 둘다 극혐이다. 둘다 싫어. 하나 둘셋 하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저는 생선빵. 저도 생선빵. 라멘 맥. 수박쌈장. 와 이거 생긴 거 진짜 심각하다. 아니야. 수박쌈장 맛있어요. 고기 맛이 나요. 그게. 개소리예요. 미안해요. 쟤랑 친구할 수 없을 것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요. 아, 들렸어요? 라멘 맥주 이건 비주얼이 진짜 누가 토한 거 아니야? 난 골라주세요. 라멘 맥주는 저 비주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비주얼 때문에. 다음은 마늘빵. 외국인이네. 야, 한국인이 하기에는 마늘빵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좋아. 땅콩 버터에 치즈 샌드위치. 둘다 너무 괜찮은데. 근데 비주얼은 마늘빵이 좀 심각하긴 하네. 그럼 마늘빵 고르자. 어차피 네. 얘는 어차피 못 올라갈 건데 그냥 극장 아무거나 골라도 될것 같아. 바나나 김치. 이거 먹어봤죠, 우리? 왜 먹어볼게 그리고 아이스크림 소고기. 와. 아이스크림 소고기 진짜 너무 별로다. 둘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참 세상에 만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 바나나 김치도 먹어본 거니까 아이스크림 소고기도 하자 네, 이거. 아이스크림 소고기. 땅콩 버터에 피클 샌드위치 아니면 타피오카 펄에 라멘. 웃긴 게 타피오카 펄 플러스 라멘이면 이거는 먹고서 혈관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와, 나 근데 너무 토할 것 같은데 나 지금 맛을 상상하고 있었어. 라멘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누텔라의 당근 김치 케이크. 누텔라 당근이 너무 약했어. 김치 케이크긴 해 이거는. 아,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게 사랑해요 김치. 이건 얘가 우승 아니야 그냥? 닭발 시리얼. 닭발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심지어. 그냥 닭발 시리얼. 스테이크 우유 젤리비는 뭐야? 야 이거 오른쪽 거 그냥 보지도 말자. 그래 당연히 이거지 스테이크 우유 젤리비. 심지어 색깔도 짜증나. 이거 책 조합이 짜증나지 않아 뭐 뭔가? 하는 거야 지금. 와.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근데 진짜 이걸 누가 이렇게 해서 먹나? 솔직히 초코칩 쿠키 햄버거는 먹을만 할것 같아. 피넛버터 젤리 계란은 좀 피넛버터 젤리들이 안에서 깨어나고 있는 느낌이야. 이건 너무 심해. 근데 비주얼이 너무 별로야. 극혐이다 이것도. 아 이거는 결승전이야. 이건 너무했다. 근데 말을 스테이크 오레오 우유에 양파 타놓은 거. 생장파를? 그나마 이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스테이크 오레오. 이대로 먹는 것도 양파 우유로 하자 이거. 네 양파 우유. 라면 젤로. 딸기 피자. 저는 라면 젤로. 라면 젤로 이거 비주얼이 무슨 빙하에 갇혀있는 음료 마석 같다야. 라면 젤로로 갈게. 간장 우유? 간장 우유에 생크림 물. 아니 왜 이런 짓을 하는 건데요 대체. 아니 밸런스 테스트냐고. 진짜 아니 생크림 물은 괜찮아.
그냥 단 물이야. 생각해봐. 그럼 이건 짠 우유인데 생각해보면. 저는 와 상상했어. 생크림 물은 이렇게 섞으면은 아래 생크림 둥둥 그래, 떠다닌다니까? 완전 그로스. 난 생크림 물. 나도 차라리 간장 우유를 마실래.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치즈 과자 우유. 솔직히 치즈 과자 우유는 먹을만해 그냥. 이거는 애초에 시리얼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이거는 진짜 비주얼이 꽝이다. 이거는 잘못 만들었어. 더 맛있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맞아요. 와. 이걸로 하자. 당연하지. 피클 우유도 하자. 아 이걸로 하자. 아니 근데 오히려 이건 괜찮아. 팝콘 우유 너무 별로지 않아? 아니 나는 소시지 젤리가 너무 별론데? 얘 봐봐. 아니 젤리 안에 소시지가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는 게 괜찮다고? 나는 소시지 젤리는 그냥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은 말캉말캉 아삭아삭하면서 소시지 맛있게 짜게 씹히고 젤로 달게 씹히고. 소시지 젤로입니다. 이거. 알았어요. 소시지. 이상한 사람이야. 우유 밥 아니면 베이컨 치즈케이크. 와 이건 진짜 무슨 뚜짝처럼 해놨네. 야 근데 나는 베이컨 치즈케이크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유밥 드셔봤잖아요. 근데 나 우유밥 싫어. 오케이. 이건 닭발 시리얼이야 무조건. 그래 이거는 무조건 닭발 시리얼. 얘는 일단 메인으로 들어갈걸? 와 생선빵이지 이거. 야 이제 진짜 최강자들만 남았다. 소시지. 야 소시지 젤로지 이거. 귤라면인데? 너 귤라면 괜찮다고 젤로지. 했지? 야 시리얼 케첩 피넛버터 젤리 계란. 이거 피넛버터 젤리 계란. 어 그래 맞아 피넛버터 젤리 계란. 이거 너무 생긴 게 너무 별로야. 타피오카 펄 라면 초콜릿. 이건 타피오카 하자. 초코칩 쿠키 케첩 밥. 체컵 밥. 마요네즈 아이스크림. 이건 초코칩 쿠키 케첩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멘 아이스크림 이거는 너무했다 진짜. 라멘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인데 라멘에 넣어 먹느냐 아니면 간장을 넣어 먹느냐인데 이건 라멘이야. 나는 솔직히 이 상황까지 오면 그 애매한 식감의 생크림 물은 원샷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하지만 라면 젤로는 아니야. 하지만 라면 젤로는 진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전에 잠깐 얼려놓은 것 같아. 스테이크 우유 젤리빈 아이스크림 소고기. 이거 스테이크 우유야. 스테이크에 우유도 짜증나는데 거기에 젤리빈까지 뿌렸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양파우유, 스니커즈 초코바 피클. 전 양파우유. 나도 양파우유. 시리얼 치즈 아니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인데. 아, 시리얼 치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이거는 별로 괜찮다고 했었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좀... 아이스크림 진짜. 라면 맥주 오레오 오렌지 주스. 이건 오레오 오렌지 주스는 그냥 먹지. 이 쟁쟁한 애들 사이에서 오레오 오렌지 주스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 아직 안 넣었잖아. 아직 안 넣었잖아. 햄치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갈릭브레드. 이거는 갈릭브레드는 솔직히 이제 갈 때가 됐어. 얘는 얘는 괜찮았어. 아까 얘는 비주얼 때문이지. 와 우유밥과 라면 젤로. 아니, 여러분 여기서부터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우유밥은 약간 리조또 느낌 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래서 근데 라면 젤로는 좀 너무하다 이건. 이쯤 되면 햄치즈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먹어. 난 먹었어. 아 근데 닭발도 어떻게 이딴 걸 썼냐? 닭발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진짜 징그럽게 생겼어. 아 그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이쯤 되면 피넛버터 젤리 계란 먹어. 어, 이건 괜찮아. 피클 우유.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이게 약간 영혼이 빠진 것 같지 않아? 아보카도들이 여기서 비명 지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살려줘! 이러면서. 근데 나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은 있으면 맛있을 것 같아. 비주얼 이런 것 뿐이지 먹을만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걸 보고 고른 게 아니잖아요. 소시지 젤로도 이런 비주얼이 아니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 비주얼에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아 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지. 저는 소시지 젤로라 생각해요. 나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싫어. 아, 둘 다 싫어요. 아니, 하나만 골라주세요. 근데 만약에 만들었다 내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소시지가 그나마 이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아. 아니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비주얼을 봐. 그래 난 먹었을 때를 생각하고 난 싫어. 있어. 와 라멘 대결 나왔습니다. 라멘 아이스크림, 라멘 맥주. 라멘 맥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라멘 아이스크림이 싫은데. 너무 별론데? 그래? 나도 이 중에는 아이스크림이 더 싫다. 솔직히. 베이크드 빈즈 도넛 vs 생선빵. 난 생선빵이야 이거. 난 생선빵 절대 안 먹을 거야. 초코칩 쿠키 케첩 밥 타피오카 펄 라멘. 진짜 한숨만 야 여기서부터는 나온다. 이제 한숨만 나온다. 저는 타피오카 펄 라멘은 먹을게요. 이거야. 나는 타피오카 펄 라멘을 못 먹겠어. 나도 타피오카 펄 라멘을 못 먹겠어. 타피오카 펄 먹고 싶지 않아. 먹고 싶진 않아 나도. 와 양파 우유 스테이크 우유 젤리빈. 나는 이쯤 되면 양파 우유 먹겠어.
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양고기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나 진짜 이게 이쯤 오니까 맛있어 보여. 아, 알았어 오케이. 그, 피클 우유 vs 닭발 시리얼. 나는 이쯤 되면 피클 우유 먹었지. 난 피클 우유 진짜. 이건 진짜 비주얼이 너무 사악해. 진짜 이거 사람 손인 것 같아. 아니 우유가 시큼하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짠 게 낫다고 생각해 우유는. 닭발이죠. 라면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이쯤 되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먹을게. 이제 먹을게. 먹어. 이쯤 되면 스테이크 우유 젤리빈데 생선빵. 진짜 미치겠다. 오늘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스테이크 우유 젤리빈은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생선빵 돼요. 근데 점점 좀 이게 맞나 싶어. 라면 젤로 대 타피오카 펄 라멘. 나는 이쯤 되면 타피오카 펄 라멘 먹었어. 나도. 와 이제 준결승 아니야? 야 이제 여기 진짜 누나 신중하게 골라야 돼. 우리가 먹을 수도 있어 이제. 진짜 다 총체적 난국이거든? 난 닭발 시리얼 못 먹어. 나도. 그럼 우리 여기서... 이거 만들어 먹어? 그러면은 야 지금 점점 무서워진다니까? 근데 이거 솔직하게 하자. 아, 네, 닭발 시리얼 못 먹잖아. 생선빵과 라면 젤로. 솔직하게? 응. 생선빵 못 먹겠지. 결국 얘네가 남았네. 와 진짜 미쳤다. 와 바다와 육지의 싸움이야. 생선과 닭발의 싸움이라고 지금. 이 사진도 맛대가리없게 생겼어. 이거는 솔직히 빵은 그래도 맛있거든? 괜찮아. 이 닭발 시리얼은 진짜 와 진짜 맛대가리없게 찍었어 사진도. 어떻게 이렇게 너무 무섭게 생겼어. 그니까 닭발 시리얼 하자. 어쩔 수 없지 뭐. 야 랭킹 봐봐. 어? 바나나 멸치? 아 우리 안 나왔구나. 우리 이거는. 안 나왔던 거. 근데 와. 솔직히 바나나 멸치 나 먹는다고 했을 것 같아. 닭발 시리얼이 2등이고 생선빵이 3등이야. 비슷하다는 거지 생각이. 네 여러분 고슐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 뭐 할까? 통 아저씨? 근데 통 아저씨 야 제도해. 왜요? 통 아저씨가 서운해 너가 빠지면. 근데 나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지난번의 기저 오늘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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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야? 어. 그냥 해. 해. 야 조용히 해. 설마? 어. 휘슝. 아저씨 어디에요 아저씨. 다행이다 진짜. 내가 화면에 나왔으면 화면에 안 잡혔을 거 아니에요. 리액션을 제대로 봐야 되니까 수현님이 걸린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사합니다. 통아저씨의 신이시오.